안녕, 연세의 가수입니다. 오늘은 책을 읽어줄 건데, 작별인사라는 책이에요. 그게 끝까지 못 읽어요. 알겠죠? 읽어드릴게요. 시작. 시작. 처음에는 이 일이 재미있게 시작되었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아마 3주 전이었던가. 비트리키트 언니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살판울이 되어 있었다. 이 모습이 어찌나 우쾌스러웠는지 난 한마디 큰 소리로 웃었다. 내가 언니에게 거울을 갖다주자 언니도 자기 모습을 보더니 나를 따라 웃었다. 그런데 엄마는 웃지 않았다. 엄마는 언니의 모습을 보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이미 출근한 아빠와 이사에게 차례차례 전화했다. 그러더니 다른 언니한테 오늘은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좋겠다. 근데 엄마는 언니를 왜 병원에 가지? 하면서 아빠도 나중에 병원에 올 거라고 했다. 나는 뭘로 아주머니 집에 가 있어야 한다. 물론 아주머니는 우리 집 아래층에 사는데 아주 친절하신 분이었다. 전에도 가끔 나를 맡아 돌봐주긴 하다. 아주머니는 나뿐만 아니라 언니도 맡아서 돌봐주긴 주었다. 그날 나 혼자 아주머니 집에 가 있어야 했다. 나는 병원에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언니도 병원에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는 언니에게 이상한 사파형이 되었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을 해야 되네요. 배터리 충전 스타트. 배터리 충전. 네. 사파형이 때문에 꼭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언니는 계속 투정해 보였다. 그날 언니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인 미술과 체육과 미술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언니를 하필 오늘 같은 날 사파눈이 된 게 뭐냐면서 투덜거렸다. 결국 엄마랑 언니는 방언으로 떠났고 나는 몰로 아주머니 집으로 갔다. 몰로 아주머니는 나를 반기면서 장 보러 갈 때에도 데리고 갔다. 하지만 나는 아주머니 따라 장 보는 가는 일이 봉둥대야 달이 별로 즐겁지 않았다.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기 때문이다. 나는 한창 동안 몰라 아주머니 집에 있어야 한다 했다. 거의 우호가 돼서야 엄마가 아니라 아빠가 나를 데리러 왔다. 참 이상하다. 아빠의 얼굴이 아주 신박해 보였다. 아빠는 몰라 아주머니한테 고맙다고 인사한 다음 나를 데리고 집에 갔다. 나는 집에 오자마자 엄마랑 언니는 왜 함께 오지 않았냐고 물었다. 근데 아빠는 나한테 얘기할 게 있다고만 했다. 나는 아빠가 심각한 얼굴로 그런 말을 하는 게 왠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빠는 아주 빠른 속도로 얘기를 나갔다. 언니는 병원에 입원했고 엄마는 언니 곁에 있어야 한다. 했다. 이사 선생님이 언니가 몹시 아파서 곧 죽게 될 거라고 했다. 아빠는 울기 시작했다. 내가 아빠한테 물었다. 언니 왜 죽어? 아빠는 나의 무릎 위에 앉고 죽은 척처럼 아주 빠르게 말했다. 이사들이 엄마 언니 머릿속에 종량이
동경이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아내려고 했다. 그게 뭔데? 그러자 아빠가 설명했다. 머릿속에 펴져있는 종양이 자꾸자꾸 자라나서 나중에 언니를 죽게 한다고 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언니 머릿속에 중년이라는 게 들어있다니. 하지만 누구든지 머릿속에 무언가 들어있다. 엄마는 종종 나에게 엄마는 나에게 종종 내 머리에는 쓸데없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구나 라고 나무랬다. 그래도 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 아빠는 종양 이런 거 그런 것 달리 아주 나쁜 것이며 종양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아빠는 또 울었다. 나 아빠 우는 모습이 엄마 보고 엄마가 빨리 왔으면 하고 바랬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엄마는 저녁에 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이쪽까지만! 아니, 엄마랑 아빠는 저녁을 먹을 생각이 없이 모양이었다. 나한테는 코코아와 치즈까지만 이겠습니다. 네, 오늘 작별 인사 없어. 뒤에도 뭐가 써져 있네? 읽어볼게요. 어쩌면 언니의 영혼이 내게 말을 걸어 뭐라고? 이 책 뭔가 이상한데? 네, 오늘은 이만큼만 읽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